이 코디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숙소의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어요. 아, 또 뭔데? 뭔데 있어요? 보시면 됩니다. 자, 일로 오시죠. 이거 한번 열어주세요, 같이. 어, 이쪽에서 여기 좀 당겨주세요. 이 공간이 제일 이진호 코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부분이죠. 자, 열어주시죠! 개별 정원 있죠? 기가 막히죠? 기가 막히죠? 내 거야? 개별이에요? 네. 와, 네. 와, 솔직히 여긴 가야 된다. 아, 이쪽이 더 편해. 더 크죠? 거기서 어머나. 하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예술이죠. 야, 이게 다 막혀 있으니까 네. 프라이빗하고 눈치 볼 일도 없고 나 혼자서 그냥 하늘 보면서 별이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, 의뢰. 네. 바로 펼도. 야, 제대로 펼봐. 저녁에 이렇구나. 무주가 청정 지역이라서 그렇죠. 여기서 서식하는 반딧불을 볼 수 있어요. 사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. 개별 바베큐를 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다고 해요. 바베큐도 와, 되네요.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치맥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 와요? 네. 배달이? 리뷰에서 배달시켜 먹을 곳을 많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네. 3대 천왕이 아~ 다 있어요. 교땡치킨, 국땡치킨, 맥땡치킨, 3대 치킨 다 있습니다. 트리플 치세권 숙소입니다. 와~ 네. 아, 무주가 원래 치킨이 유명해요? 맛집이에요? 노천탕하고 바베큐 먹고 별 보고 쓰고 숙호으로는 딱 좋다. 저게 정말 예산 안에 들어와요? 무주 공영터미널에서 숙소까지 택시로 약 30분 거리고요. 숙소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는 자연을 담은 산채정식 맛집도 있습니다. 차량 20분 내에 위치한 무주 반딧별 천문과학관에서 별도 즐겨보세요. 그러면은 아, 저 사실은 여기 숙박비가 좀 궁금합니다. 아, 진짜 궁금해요. 의뢰인은 20만 원을 생각하셨죠? 네. 평일 기준? 네. 20만 원 안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. 평일 기준? 네. 궁금합니다. 26만 원? 에이. 넘어가잖아. 6만 원 더 비쌉니다. 뭐야, 6만 원 넘어가잖아. 6만 원 조금 예산을 넘겼지만. 조금이라니요. 그러려면 예산은 뭐하라고 짜놨습니까? 아니, 그러니까. 우리도 영월에 네. 하루에 200만 원짜리 좋은 집 있었어. 그거 가져오지. 200만 원까지 아니고 140만 원짜리 아는 데 있어요. 그럼. 그러니까 저는 파노라마 그 뷰 그 펜션에서 3박 하시고 여기서 1박 정도 하시면은 딱 아~ 예산 내에서 딱 해결이 되지 않을까. 그러면 그래도 돈이 남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거기서 2박하고 여기서 1박. 그렇죠. 이렇게. 아, 2박하고. 아~ 되게 좋네요. 네.